이제 언니가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좁쌀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형을 보시면 전혀 부담스럽게 뭐 찐득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없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쟁인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성분 제압을 고려해서 이 속당김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100% 환불을 해주는 책임보상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착순 5,000명에게 하나 더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주입니다. 오늘은 저의 영혼의 단짝템이라고 할수 있는 셀리맥스 노니 에너지 앰플의 본격 영업 영상을 이렇게 한번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셀리맥스 마켓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광고라고 넘기시기에는 너무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 노니 앰플에 진심인지, 그리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내 피부에 맞을까 좀 고민되신다면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에 진행했던 셀리맥스 마켓은 저의 첫 번째 기초 마켓인데요. 정말 색조보다도 엄청 까다롭게 제품을 결정을 해야 돼서 엄청 고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히 많은 관심을 받아서 첫 마켓 때보다도 두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냥 노니 앰플이라는 제품 자체가 워낙에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아, 이때다 싶어서 쟁인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얼마나 이 제품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셀리맥스 노니 라인에서도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노니 에너지 앰플은 정말 저의 찐찐 찐템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노니 특유의 맑은 그린 컬러와 스포이드 타입으로 깔끔하게 사용하기가 좋고, 또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강력 추천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뭐 진정이나 보습이라는 키워드가 좀 건성이나 민감성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형을 보시면 전혀 부담스럽게 뭐 찐득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없거든요. 이게 노니의 영양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지만, 보통 다른 일반적인 고농축 앰플은 좀 제형 자체가 묵직하고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가가 비싼 폴리올 보습제를 사용해서 좀 겉돌거나 끈적이지 않고 깔끔하게 흡수되는 제형을 구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화해 설문에서 흡수력 만족도가 무려 98%인 제품인 것만 봐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계절 내내 정말 잘쓸수 있는 제형이라서 저는 언제든지 발라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이 노니 앰플에는 미네랄, 폴리페놀 등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한 노니 추출물이 고함량 처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외선이라든지 마스크 때문에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번에 마켓하고 나서 저희 친언니가 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언니가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유튜버분이 공구하시는 그런 진정템 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다음날 오히려 이제 좁쌀이 올라온 거예요, 이마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진정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니 마켓에서 언니가 세트로 구매를 하면서 마스크팩 증정받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좁쌀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노니가 노니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저 또한 이 노니 앰플 사용하고 이런 진정 효과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있었지만, 다른 언니 말고도 지인분들이 이제 마켓 이후에 연락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정말 노니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진정에 탁월한 제품이다 보니까 좀 어성초라든지 시카 같은 다른 진정 라인이 안 맞으셨던 분들은 이런 노니 제품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또 속당김을 완화시켜주는 속당김 완화템으로도 유명한데, 단순히 피부 표면만을 보습하는 그런 보습제가 아닌 히알루론산과 영양 성분이 피부 속 보습 인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성분 제압을 고려해서 이 속당김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도 환절기가 되면서 특히 이제 클렌징을 하고 나서 기초를 바르러 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속당김, 좀 건조함이 느껴지는 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요거를 욕실에다가 둬요. 그래서 닥터 한번 해주고 나서 이 노니 앰플을 양쪽 볼에 아주 꾹 짜준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클렌징하고 나서 이 노니 라인을 후다닥 발라주고 있고 다 흡수를 잘 시켜주고 나면은 피부가 정말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겨울에도 끄떡없이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화잘먹이라고 하나요? 그 화장도 되게 잘 먹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노니 앰플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형은 고농축으로 인해서 점도가 있는 편이지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고 저 같은 건성이나 더 심한 악건성 그리고 좀 수분이 부족한 지성인 수부지 분들까지 좀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피부 고민이 뭐 속당김이라든지 각질, 좁쌀,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좀 개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은 앰플로 설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니 앰플을 만드신 담당 BM님이 초민감성 피부이시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도 잘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기간만 1년 이상을 거치면서 저자극 테스트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거든요. 거기에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인공 향료나 색소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믿고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본인 피부에 맞지 않을 시에 100% 환불을 해주는 책임보상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특히나 민감성이신 피부인 분들은 이제 제품을 한번 고르는 것까지도 고민을 엄청 하시는데 막상 구매했는데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면서 또 편안하게 사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워낙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많은 후기들을 받은 간증템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꿀 프로모션이 뭐냐? 바로 올리브영에서 10월, 11월 두 달간 이 셀리맥스 노니 에너지 앰플을 1 플러스 1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대박인 게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1 플러스 1으로 구매하신 걸 인증하게 되시면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선착순 5,000명에게 이 노니 앰플 정품 용량을 하나 더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어처도 아니고 이 정품 용량을 준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 구매하신 분들은 인증만 하시면 하나를 더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혜택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앰플 써보시고 나랑 노니가 잘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나 크림까지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제품이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요. 뭐 마스크팩도 있고 클레이 마스크도 있고 뭐 로션이나 다양하게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까지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사랑 노니 앰플과 함께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